토끼머리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. 토끼머리 집 복용하는 방법 토두음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또 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한다. 물을 마셔도 부족하고 날이 갈수록 야위고 피곤하고 쇠약해진 것을 치료한다. 토끼머리 한 개를 깨끗이 씻고 두시 다섯 홉을 보자기에 싸서 물 일곱 대로 끓여 즙 다섯 대를 취한다. 갈증이 나면 차츰차츰 마시면 효험이 매우 좋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토끼머리 한 개를 깨끗이 씻는다. 2. 두시 5홉을 보자기에 싸서 물 7대로 끓여 즙 5대를 취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